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의 만입니다. 이펙터 타임.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베스트 오브 베스트 기타 컴프레서 원플러에서 제작되는 미니 에고 컴프레서를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전에 초창기에 에고를 네. 다뤘었죠. 원플러의 미니 에고 컴프레서는 페달형 컴프레서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린 것으로 평가받는 에고 컴프레서를 컴팩트한 사이즈에 담은 미니 페달입니다. 제가 이거 제가 작성을 하거든요. 상품 설명들을 본다든지 홈페이지 들어가서 제가 분명히 타이핑을 한 거거든요. 처음 보는 느낌이에요. 요즘 아까도 저랑 은총 씨가 얘기를 했지만 머릿속에 지우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이가 먹고 점점 이 삶의 압박에 이제 정신이 이제 털리는 거죠. 너무 많이 깜박깜박 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 그만큼 갑자기 뭐 이펙터 타임즈 이제 시작하다가 녹두를 하게 되는데 이제 형님이랑 저랑 지금 그러니까 쉽게 설명 업무량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뭐 지금 개인적으로 뭐 저희가 이펙터 타임즈도 진행하지만 사실 이 보이지 않는 곳에 또 뭐 또 저희가 해야 될 일들도 많고 뭐 개인적으로 또 해야 될 일도 많고. 그래서 저는 이 이펙터 타임즈 촬영하고 은총 씨 만나면서 많은 에너지 얻고 갑니다. 네, 저도 그래요. 항상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긴 서스테인이 필요한 순간부터 네. 퍼커시브한 어택이 돋보이는 연주까지 미니 에고 컴프레서는 원음을 병렬로 통과시켜 가장 효과적이면서도 자연스러운 기타 톤을 들려줍니다. 이 예전부터 직렬이냐 병렬이냐 이걸로 얘기가 많았었고 요즘 어떻게 보면 추세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것들이 많아요. 병렬 연결 방식으로 원음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착색된 사운드를 그 위에 얹어준다든지 직렬로 이렇게 다이렉트로 쏘는 신호 시그널 자체에다가 색깔을 묻혀서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런 방식들이 많은 그쵸. 것 같아요. 미니 에고 컴프레서는 톤과 어택 노브를 미니 토울 형식으로 변경을 해서 직관적인 컨트롤과 컴팩트한 사이즈를 구현을 하였습니다. 페달보드 사이즈를 고민하는 연주자들에게 추천할 만한 컴프레서 페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게 좋은 거죠. 일반적인 보스 페달이랑 사이즈를 비교하자면 뭐 이 정도죠. 뭐. 많이 차이가 나요. 손가락 두 개 정도. 네. 있습니다. 컨트롤부터 리뷰를 해보도록 네. 할게요. 저는 9V에서 18V DC 어댑터를 사용해서 전원을 공급을 합니다. 네. 한 개 인풋과 한 개 아웃풋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블렌드 이펙트의 원음, 이펙트 시그널과 원음을 얼마나 섞을지를 조절합니다. 네. 원음은 전혀 왜곡 없이 병렬로 에고 컴프레서를 통과를 하게 되고요. 블렌드를 이용하면 이 원음과 이펙트 음을 섞게 됩니다. 노브를 12시 방향에 두면 컴프된 사운드랑 원음 사운드가 같은 레벨이 된다고 하네요. 톤! 토글 스위치를 사용해서 컴프레싱 사운드의 톤을 조정합니다. 오른쪽에 두었을 때는 어둡고 왼쪽에 두었을 때는 밝은 톤을 직관적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하네요. 다음에 서스테인! 컴프레서 시그널이 얼마나 적용될지 컨트롤 합니다. 높은 네. 서스테인 레벨에서는 긴 서스테인을 얻을 수 있지만 노이즈도 함께 커지겠죠. 어택! 컴프레서가 얼마나 빨리 시그널에 적용이 될지 컨트롤 합니다. 어택 토글을 슬로우에 두면 천천히 적용이 되고요. 전체적인 효과가 줄어들고 패스트에 두면 컨트리 장르인 치킨 피킹 같은 퍼커시브한 네. 효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볼륨! 이펙트의 볼륨을 조절을 하겠죠. 저희가 오늘은 막 세팅이 아닌 샘플 세팅 위주로 네. 한번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보시고요. 클래식 네. 컨트리 스컷이라는 네. 컴프입니다. 저는 은총 씨랑 자주 어울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은총 씨랑 어울리면서 컴프의 매력에 계속해서 빠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Get Funky. Get Funky. 들어볼게요. 네.
저는 요 정도 꽁냥꽁냥 하면 참 좋은 것 같아요. 다음에 스무스 오버톤즈라는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많이 돌아가네요. 네.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앨범에서 듣던 팬더 사운드 바로 들려주네요. 마지막으로 클린 소어링 부스트라는 네. 모드입니다. 좋네요. 에고 컴프가 왜 마테우스 아사토가 열심히 썼는지 알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원플러가 전반적으로 모든 페달들을 잘 만들긴 하지만 컴프 잘 만드는 것 같아요. 그 아마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거 에고 컴프가 원플러의 대표 페달 중에 아마 베스트 몇이 안에 있는 걸 거예요.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네네네. 이 드라이브라든지 딜레이라든지 모든 페달들을 잘 만들지만 이 컴프가 정말 기똥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은총 씨께서 이제 미니 에고를 이용을 해서 사운드를 들려주실 거고요. 네, 사운드를 들어보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는데요. 은총 씨 먼저 한 줄 평. 네. 제가 한 줄 평 드릴게요. 갑 오브 갑, 에고 컴프. 이렇게 드릴게요. 뭐 저는 좀 성능이 떨어지지 않았을까 걱정을 했었는데 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너무 소리가 좋은데 그 조작도 간단하고 그리고 이제 확실히 다 계속 고민하는 거죠. 페달보드 사이즈는 줄이고 싶고 이제 써야 될 페달들은 존재하는데 어떻게 이제 껴 집어넣을까. 근데 이거 조그만하게 이제 있으면 여러분들 걱정 없이 이제 넣어서 잘 사용하실 수 있겠죠. 저는 한 줄평 이렇게 드릴게요. 에고 컴프레서를 미니 사이즈로 컴프레싱 했다. 그러니까 동일한 이펙터라고 봐도 될 정도로 훌륭한 장점들을 완벽하게 이식했고요. 네. 어떤 면에서는 노브 조작으로 시도를 좀 해봐야 됐던 거를 토글 스위치 왔다 갔다 함으로 좀 더 쉽게 양질의 사운드를 얻어갈 수 있는 장점을 가진 이펙터라고 생각합니다. 에고를 구입해야 될지 미니 에고를 구입해야 될지 고민들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고민하시지 마시고 버즈비 매장 오셔서 직접 비교해보세요. 들어보시고 비교해보시고 차이점이 분명 느껴지실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구입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가집니다. 점수 한번 네. 드려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8.5 9.5 예, 높은 점수를 받아가네요. 저도 9점을 적으려다가 네네. 8.5를 줬는데 높은 점수 주셨네요. 아 예, 저는 일단 컴팩트한 사이즈라는 거에 대한 점수를 일단 소리는 소리고 네. 소리는 지금 단연코 좋았고요. 네. 컴팩트한 사이즈에 녹여냈다는 거에 칭찬을 너무 많이 해주고 싶어요. 왜냐면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줄여가지고 좀 소리가 안 좋아지는 경향들이 있는데 많이 있죠. 네, 아주 잘 해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정말 뭐 디자인도 그대로 가져왔고 어떻게 보면은 목적에 맞게 골라야 되는 페달이지 야 돈이 모자라니까 작은 거 사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페달은 절대 아닌 것 같다라는 네네. 생각이 듭니다. 역시 베스트 오브 베스트 강력한 브랜드임을 네네.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이 시간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 드림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